부자는 명당에 살고 서민은 흉지에 산다. 명당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누구나 부귀와 건강은 물론 사는 동안 내내 평온하게 집에서 사는 것이 바람일 텐데요. 남은 집이 둘 뿐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집에서 사시겠습니까? 일본은 시골 깡촌이라서 주변에 병원, 마트가 없지만 명당짜리. 2번은 자녀들과 가깝고 도심 속에 있는 흉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무조건 명당입니다. 명당이 볼품없는 작은 집이고 흉지는 큰 신축 아파트일지라도 무조건 명당에 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재물운도 좋고 풍족하고 녹록하며 자식들도 잘 풀려서 승승장구하거든요. 이 명당이란 무엇일까요? 요즘은 신축 아파트나 역세권 자리를 좋은 것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명당이 괜히 명당이겠습니까? 저라면 지붕 없이 허허 벌판에서 자더라도 명당에 살겠습니다. 물론 명당에 지은 신축 아파트가 으뜸이겠지만 말입니다. 좋은 터는 사람의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좋은 기운을 내줍니다. 이때 기운이란 당연히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개업을 하면 매출이 오르고 질병으로 앓던 몸이 건강해집니다. 대통령, 대기업 오너들이 시골에 살거나 혹은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은데요. 이유가 있지요. 비록 겉으로 보기에 집이 허름하다 할지라도 자리만 좋으면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명당이란 부적 천개와 버금가고 굿 열판과 바꾸지 않습니다. 또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분들 명당으로 이사를 하시면 남은 평생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명당이 팔자에 좋은 기운을 준다는 뜻이고요. 또 그렇다고 조상님 제사 지내지 말라라는 이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명당에 사는 서민이 없는 이유를 알아볼까요? 이쯤이면 어디가 명당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하지만 명당을 꼭 집어서 알려드려도 거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이 도심과 거리가 먼 외곽이라서 혹은 집이 너무 낡아서 또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서이지요. 이것은 돈을 벌 기회를 걷어차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노력으로 성공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불편함을 감수하기는 싫고 그런데 부자는 되고 싶고 결국 이사를 하지 않아 계속 불우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짝을 얻고 싶으면 부지런히 사람을 만나야 하는 법입니다. 조금만 참고 노력하면 성공이 보장이 되는데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의 불편함보다는 나중에 복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명당의 효과는 이렇습니다. 노력은 개미 눈곱만큼 들였는데 크게 성공하거나 좋은 인연을 만나 혼인을 하거나 자식이 들어서거나 또 자식이 승승장구 잘 되고 아프던 몸이 개운해지거나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선거 때마다 캠프 1순위로 꼽히는 곳이 풍수가 아주 좋은 터 아닙니까? 세 번째, 명당은 어디일까요? 이건 저만 아는 비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이 아닌 용인이나 지방 쪽을 살펴봐도요, 이 좋은 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를 모르는 일반인이 좋은 집터를 알아보기는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배산 임수.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면 자연과 가까이 하니 정서적으로도 좋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동마다 방향이 달라서 햇볕의 기운과 땅의 기운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만 보고 이사를 결정하기보다는 지형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연을 헤쳐서 지은 집은 풍수에서는 흉하다고 봅니다.
산을 깎아서 지은지 계곡이나 논을 메운 터 이런 곳은 자연이 주는 혜택을 거절한 것이라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골짜기나 계곡은 근처에 없는 것이 좋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물이 넘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골바람이 부는 통로가 되는데요. 이것을 풍수에서는 풍살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골짜기의 살기라고 할 수 있지요.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요. 이러한 흉한 기운, 흉지의 힘을 무시하면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흉지에 살다 가장이 폐렴에 걸린 사례를 한번 볼까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의뢰를 받아 오퉁이에서 살풍이 부는 집을 다녀왔는데요.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분께서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의뢰인 분은 8년 전부터 그곳으로 이사를 하셨는데요. 부근되시는 분이 심한 폐질환을 앓게 되어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셨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 도로에서 모퉁이 가지고 살풍이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이런 형세는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그 집은 각살도 상당히 심한 편이었는데요. 누구든 그 집에 살면 수명이 단축될 정도였습니다. 대체로 전원주택 잘못 지으면 살풍이 들어오기 쉬운데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촌을 하셔서 집을 새롭게 진다라든가 또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먼저 담장부터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담을 적당히 짓거나 울타리라도 되는 나무라도 많이 심어두는 게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비보풍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인분께 처방을 해드린 해결책은요. 되도록이면 이사를 가셔라. 그것이 어려우면 담을 치거나 주변에 나무를 심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당을 제대로 누리는 법. 그런데 말입니다. 사는데 어려움이 많은 분들은 흉지인지 아닌지 봐달라고 의뢰를 많이 하시고요. 명당을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큰 부자이거나 혹은 부모님 수목장 자리나 묘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고생을 하셨으니 좋은 묘자리에 모시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저에게는 명당 자리를 찾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되도록 좋은 집터는 살아있을 적에 누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생기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조금만 발품을 팔고 노력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당의 효과입니다. 일찍 찾을수록 오래 누릴 수 있지요. 이야기가 길어지면 지루할 수 있으므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구독해 주시면 제가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